AI 기반 공식 뉴스를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케온 뉴스 조호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어떤 뉴스와 공시가 나왔는지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네, 삼부통원이 경산 물류창고 신축 공사를 수지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삼성전자 D램 성장세가 불투명하다며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하나금융지주가 러시아 사태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온밸류자산운용이 오텍의 보유주식을 16.6억 원 매도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보고서가 좀 많은데 삼성전자부터 좀 볼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국민주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또 뭐 52주 신저가를 장중에 이제 내려가서 또 관심이 많은데요. 그 유진투자증권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이유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시황이 뭐 좋지 않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많은 결정 요인이 있는데요. 가장 큰 결정 요인은 사실상 그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는 메모리 반도체 혼자서 떠받치고 있는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이제 뭐 모바일 사업부라든지 그다음에 또 가장 관심이 큰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주가의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모바일 사업부는 최근에 이제 GOS라고 해서 그 예를 들면 우리가 PC를 샀을 때 PC에 끼어 있는 모든 하드웨어가 최대한 이제 그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간주하고 이제 그 데스크탑을 샀는데 그 데스크탑이 일정한 이유 때문에 제대로 이제 부품이 이제 그 작동을 하지 못하면은 이거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폰에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도 역시 이제 삼성전자 주가에 이제 도움이 안 되는 형편이고요. 또 다른 게 파운드리 사업부인데 파운드리 사업부에 좀 이해를 하셔야 될 측면은 무엇이냐면 파운드리 사업부라는 거는 내가 이런 설계 도면을 줄 테니까 예를 들면 퀄컴이나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나 TSMC에다가 설계 도면 줄 테니까 설계 도면을 받아서 생산하는 것이 파운드리 사업부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넘긴다는 것은 아주 그 심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설계 도면을 갖고 다른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설계 도면이 이제 극비리에 이제 그 간주해야 되는데 설계 도면이 외부로 유출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활용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설계 도면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계 도면을 넘긴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는 한 이 사업자랑 이 파운드리 사업부랑 꾸준히 이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부를 봤을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TSMC의 고객을 뺏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TSMC의 고객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이제 꾸준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뢰가 구축된 고객들이기 때문에 느닷없이 이제 TSMC에서 삼성전자를 이탈할 리가 가능성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보다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파운드리 사업부의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파이가 커지고 있는 만큼의 삼성전자가 커지는 부분보다 더 많은 식으로 매출과 그 수주를 따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이 하나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작년 하반기에 수율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수율이 한 15% 정도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그 분야를 갖고 이제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경기현 사장이 김기남 대표에서 경기현 대표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기현 사장이 그에 맞추어서 수율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 부분을 갖다가 해소된다면 그러면 삼성전자의 매출도 올라가고 수율 올라가면 영업이익률이 전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와 매출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유진투자증권뿐만 아니라 NH투자증권도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리포트는 올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내려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주가가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되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알 것이냐라고 먼저 추정하지 마시고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투자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에 6만 9천 원 선마저 무너지면서 52주 신저가에 근접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인데 2주 전이었나요? 저희가 또 주주총회 현장 연결 통해서 그렇죠. 이 이슈 짚어봤었죠. 예.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그 NH투자증권이 이제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그 서방의 이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의 금융 전체가 사실은 붕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심이 적기 때문에 러시아의 실상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지금 겪는 고통은
우리가 IMF가 IMF실 겪었던 고통보다 심하다. 러시아의 외환 보유 금액이 아주 크지만 상당수 외환 보유가 이미 다른 나라에 서방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자체 외환 보유고도 많지 않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은행권들이 러시아 사태를 말미암아서 익스포저라고 하죠. 이게 이제 그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느냐 익스포저가 생겼는데 하나는 금융 지준을 상대적으로 다른 은행에 비해서 익스포저가 금액이 큽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주가 전체로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데 오늘 이제 NH 투자증권은 뭐라고 이제 분석했냐면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는 이제 익스포저가 크지만 다행인 점은 그 부분 대부분이 담보로 걸렸기 때문에 하나의 금융지주에 전체적으로 크게 실적이 악화될 요인은 되지 않는다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사태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금융지주 전체가 매출에 영업에 손상을 입을 만한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하나금융지주까지 확인해봤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타키오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